안녕하세요, 다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요 선반 메뉴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눈 맞춤 해보려고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저희 집 뒷베란다에서 새가 많이 쪼아 먹었던 묵둥이 오비리데이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입장 끝으로 자수색 물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발톱 자국도 있고, 입장이 이렇게 뜯겨먹은 흔적도 있고, 세월이 조금 지나야지 하얗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합식하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알만 심어놓으니까 목대가 일자로 쭉 뻗어서 이뻐요. 저는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를 이렇게 합식했어요. 이쁘죠, 그쵸? 입장 끝으로 이렇게 물등도 보이고 아주 탱실탱실하니 이뻐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마리아 금. 이렇게 보면 아주 입장 끝으로 물등이 보이고 약간 변이가 온 듯해요. 이 속입장이 보면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두 아이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저희 집 마스코트.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슈퍼오션, 로사핑크. 그리고 요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포스는 남다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잘 키워서 한번 대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수얀. 햇빛에 보이니까 더 이뻐요, 이 아이는. 안에 들어와도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 슈퍼 오션. 라인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그리고 옆에 아이는, 이 아이는 이름이 오렌지 에보니.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 에보니도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틀려요. 어떤 아이는 입장 끝으로 까맣게 물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오렌지빛을 띠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장금이. 밖에서 잘 굳혔더니 이렇게 이쁜 색감을 내고 베란다 안에 이렇게 색을 빼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질리언금. 작년 이맘때는 아주 초록초록했는데 1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입장 끝으로 붉은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유토피아. 이렇게. 그리고 옆에 아이는 박그린. 이 아이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프란츠. 이름은, 영어로도 된 이름은 부르기 나름이더라고요. 이름표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프란츠라고 부를래요. 그리고 요 아이는 뷰티풀 피그. 해석하면 아름다운 돼지. 통통이. 그쵸? 입장이 너무 통통하니 이름이 딱 아주 맞는 것 같아요. 뷰티풀 피그. 이 아이는 체어맨. 이 아이도 아주 잘 굳혀져갖고 푸른빛은 띠는데 이렇게 입장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옆에 아이는 퍼플 판타지아. 이렇게. 이 아이는 아쿠아마린. 이 아이도 이쁘죠? 옆에 아이는 로제스타. 아주 속입장까지 이 아이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아이는 엑시타죠? 이쁘죠? 그쵸? 제 입에서 계속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또안 이쁘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쁜 걸 어떻게 해요? 그쵸? 이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 모든 아이들이 다 이뻐요. 이 아이는 몰개인금.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소울앤금. 아이들이 아주 베란다 안에서도 자기 색감을 내면서 아주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쬐끄만한 창금을 제가 얻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어엿한 쪼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금 발현도 잘 되고 이 아이는 아주 기특합니다. 창금. 오늘은 저희 집 원목 선반의 메뉴에 있는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눈맞춤하고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들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웃음 가득한 그런 날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